네, 이번 영상은 춘천 영상입니다. 청평사에 올라가고 있고요. 교서에서는 15분가량 걷고 주차장에서 30분 좀 넘게 걸립니다. 경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요. 이전에는 유람선을 타고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육로로도 이동 가능하고요. 물론 구리길이 조금 심하긴 한데 자차로 갈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긴 하죠. 앞에 구성포를 지나 올라오면 이렇게 카페가 공사가 모두 끝났고요. 현재 입장료는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료입니다. 네, 저 앞에 보이는 입구에는 본물 164호로 지정되는 회전문이 있습니다. 이곳을 지나면서 윤회의 개념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네요. 요 위층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. 배경을 초점으로 해서 어둡게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. 간단하게 청평사를 둘러봤고요. 그리고 소양강댐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. 청평사에서 소양강댐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입니다. 평일에는 1시간마다 1시 반, 2시 반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. 주말에는 30분마다